안녕. 어느덧 28이다. 이제 곧 이거 끝나고 29화면 끝이다. 와, 진짜 길긴 길다. 자, 28번에 일단 1번부터 3번까지 먼저 정리하고 올게. 정리하고 와. 자, 이번엔 5번까지 정리하면 끝이라서 정리 다 했으면 이제 위로 올라갈게. 위로 올라갈게. 자, 그럼 해석을 한번 볼게. 정치라는 건 뭐 하는 거냐면, 정치는 뭐 집단적인 결정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래. 어디에서 뭐 공동체, 사회 또는 그룹에서 뭐를 통해서 영향이라던가 뭐 세력과 권력의 적용을 통해서. 자, 사람들이 흔히 사용한데 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뭐에서처럼 거기에는 유일한 이유가 있었어. 뭐에 대한 이유가 있었어? 그녀를 새로운 대사로 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게 뭐라고? 정치적이다. 혹은 간단히 뭐라고? 그것은 뭐 한다고? 정치로 돌아간다. 그것은 돌아간대. 정치로 언제처럼? 여느 때처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녀가 새로운 대사로 임명된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치다라는 거고, 아니면 그거는 언제나처럼 정치로 돌아가겠지, 뭐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곤 하지. 그래서 이러한 저기요, 자, 아이디어인데 이러한 뭐 흔한 사용의 뒤에 있는 이 정치라는 용어겠죠. 정치라는 용어에 뭐 일반적인 뭐 평상시대로 그러니까 보통 쓰는 이런 사용 뒤에 있는 이 아이디어들은 나타내는데 뭐를 나타내냐 하면, 결정은 결정인데 결정이 어떻다고? 정치적이다 라고 나타내는데, 만약에 그 영향이나 세력이나 권력이 뭐 하다면, 그 관련이 됐다면 그 정치 뭐 그 결정을 만드는데 세력이나 권력이 관여했다면.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야. 어떤 의미냐면 그 정치를 둘러싸고 있는 부정적인 그런 암시는 믿음에서 비롯되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결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어떻게? 객관적으로 만들어지겠죠. 어디에서? 가치나 특성이나 업적이나 아니면 다른 정당한 기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다라는 믿음에서 비롯됐대. 자, 우리가 발견을 한단 말이야. 뭐 우리가 알아. 뭘 아냐면 세력과 권력이 가지고 있는 거야. 영향을 어디에? 중대한 결정에. 어디에서? 뭐 정부라던가 아니면 큰 조직에서.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냉소적인 태도를 발달시킨다라는 거예요. 뭐 이 아이 뭐야 생각들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생각이라고? 정치라는 게 동의어라는 거야. 뭐랑? 부정행위나 아니면 공정하지 않은 거래와 같다. 뭐 같은 뜻이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인다라는 거겠죠. 그죠? 이거는 뭐 정치에 대하면 뭐 다 요런 얘기 아니. 자, 뒤에 넘어가서 2번에 볼게요. 자, 2번에 1번이랑 2번도 해석을 하고, 아니 해석이래. 정리했으면 내려갈게. 자,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6번까지만 정리하면 이제 1번으로 올라가서 해석할게. 자, 정리하고 올라갈게. 자, 1번부터 해석을 볼게요. 자, 이해하기 위해서인데 뭘 이해하냐면 왜 몇몇 학생들은 대학을 가고 몇몇 학생은 대학을 가지 않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학자들은 말할지도 모르지 뭐를 말해? 우리가 의존하지 않는다고. 뭐에? 개인적인 선택이라던가 의지 뭐 행위 주체 단독으로서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할지도 모르지. 구조라는 건 어떤 거냐면 미묘하거나 혹은 매우 분명하게 이 구조는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어디에? 사회적인 행동이나 결과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야, 그 구조가. 자, 그와 동시에 우리는 뭐 하지를 않는다고? 구조를 뭐로서 여기지를 않는다고? 그 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로 이야기를 말한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데, 그죠? 왜냐하면 이 역사라는 건 보여주는 거야. 뭐를 보여주냐면 인간 주체의 뭐를? 인간 행위 주체의 힘을 보여준다는 거야. 어디에서? 변화를 만들거나 변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에, 심지어 뭐의 직면에서? 장애물에 뭐 맞닥뜨려서, 그죠? 자, 그래서 행위 주체는 뭐 할 수 있냐면 그 구조를 바꿀 수도 있대. 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자,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래. 어떤 방법이냐면 여성의 사회적인 행동주의가 도와왔다는 거야. 뭐를? 바꾸는 걸 도와왔대. 뭐를? 여성에 대한 성규범을 바꿔왔던 그런 방식들을 생각해봐라 라는 거. 사회학자들은 뭐 무게를 두고 뭐 따져보는 거겠죠, 그죠? 따져본데 뭘 따져본다고? 그 구조나 아니면은 행위 주체를 따져보고 연구한다는 거야. 뭐를? 어떻게 그 두 개가 교차하고 상호작용하는지. 대개 사회학자들은 이해한대. 뭐로써 이해하냐면 상호적인 것으로서 관계를 이해한대. 즉 다시 말하면 행위 주체와 구조의 관계는 뭐하다고? 우리가 양방향이겠죠. 그렇죠? 양방향으로 작동한다라는 거야. 뭐라서? 이 구조가 뭐해서? 영향을 미치지 어디에? 그 행위나, 아니 행위 주체나, 뭐죠? 행위 주체에다 영향을 끼치고 결국 그 행위 주체는 뭘 바꾼다고? 구조의 특성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겠지. 그러니까 서로가 상호적이고 서로서로가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렇죠? 3번으로 갈게요. 3번에 4번까지 정리하고 내려갈게. 자, 이번에는 그럼 8번까지 정리해보면 되고요. 자, 8번까지 정리하고 내려갈게. 13번까지 정리하면 끝입니다. 자, 다 했으면 이제 1번으로 올라가 보겠어. 자, 한번 볼게요. 경제 체제에서 선택이라는 건 주로 개인에게 달려있대. 그의 선호는 뭐를 한다고? 결정이 되는데 무언가를 뭐 생산되는 것 그리고 생산되지 않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이때 뭐 금전이야. A에게 쓰이는 모든 돈들은 뭐하다고? 그 생산, A의 생산을 찬성하는 투표야. 그리고 B를 사는 것에 대한 모든 거절은 어떤 거냐면 B의 생산을 반대하는 투표와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 뭐 자유로운 선택인데 어떤 거? 개인적인 소비자야. 뭐 사이에서? 상품 사이에서 개별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은 그 상품이 어떤 거?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품들이겠지. 이것들은 돕는데, 결정하는 걸 돕는데 뭐가? 어떤 산업이 이익을 남기고 계속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대. 자, 그래서 산업은 산업이 어떤 거냐면 수익을 보여주지 못하는 산업은 조금도 뭐하지 않는다고? 지속되지를 못하겠지. 사라지니까. 그래서 과도한 이익을 보이는 것은 경쟁자를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성장한다는 거야. 뭐 할 때까지? 사람들의 욕구가 충분히 만족될 때까지. 즉 경쟁자가 뭐 한다고? 가능하고 효과적이라면 그렇다. 근데 막 진짜 CR도 안 맥히는 거 아니면 말도 안 되지. 그러나 몇몇 상품들이 독점화가 된다면 소비자들은 무력해진다는 거야. 뭐를?
그들이 원하는 거라던가 그들이 지불하는 것을 얻는데 무력해진대. 어떤 거? 적당한 양에서. 자, 그래서 이 소비자들은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그 표를 뭐 찬성 투표를 하려는 그런 용의를 기꺼이 하려는 마음을 보여준대. 어디에? 그 제품 같은 거에다가, 그죠? 어떤 거뭐 하면서 높은 가격을, 그것을 위해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그죠? 그러나 그 투표는 무시가 된대. 자, 어느 누구도 뭐 하지 않는다고 맞서지 않는 거야. 기꺼이 누구한테? 독점자한테. 그래서 그 독점자는 보존할 수 있지. 과도한 부족을. 적게 만들어서 높은 값에 팔아야 되니까 많이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뭐 하면서 과도한 부족을 유지하냐면 사람들이 뭐 하면서 그 사업 분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그래서 독점자는 무언가를 부족하게 만들어 뭐보다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부족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벌어들인다. 이런 이야기죠. 4번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마지막이다. 4번에 3번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 내려갈게. 죽겠다, 진짜. 자, 내려갈게요. 6번까지도 정리를 할 거고, 6번까지 다 했으면 이제 내려갈게. 6번까지 다 했으면 내려갈게. 8번까지 정리하면 1번으로 올라가서 해석을 할게요. 그러면 28강도 끝이다. 자, 올라갈게. 자, 내가 그 정리할 시간을 줬는지 기억이 안 나. 만약에 내가 바로 해석을 정리할 시간을 안 주고 해석한 거면 잠깐 정지했다가 바로바로 정리하세요. 자, 1번부터 볼게요. 그래서 법과 관련된 사회화의 목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심어주는 거야. 사람들한테 뭐를 심어주냐 하면 절실한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심어준대. 어디에? 어떤 책임감이냐면 법이라던가 법을 따르고, 그 다음에 법적인 권위를 받아들이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게 이런 목표래. 그래서 도덕사회화의 목표는 어떤 거냐면, 사람들한테 뭘 심어주냐면, 이번에는 의무를 심어준대. 어떤 의무냐면, 적절한 행동, 어디 갔어? 그 사회적인 기준을 따르는 거지. 어떤 사회적 기준이냐면 적절한 행동이야. 어떤 행동이냐면 뭐 규칙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규범과는 독립된 되게 적절한 행동에 대한 기준을 따르려는 의무를 준다라는 거고 뭐를 고려하냐 하면 그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행동들인데 어떤 행동들이냐면 이 사회가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이 빈번하게 금지가 되는 거야. 뭐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그러면 법사회화나 도덕사회화는 보통 뭐를 한다고? 같은 목표 쪽으로 작동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하지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래. 자, 어떤 이야기냐? 왜 항상 그렇지 않냐면 행동은 행동인데 법으로 금지된 행동은 그것이 뭐는 아니라고 비도덕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야. 그것을 비도덕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 그 비도덕적인 행동이 반드시 법으로 금지된 것도 아니야. 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겠지. 뭐를 생각하냐면 경우를 생각한데 어떤 예시를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믿는 거야. 뭐 하다고? 그 행동이 부도덕하다고. 그러나 그뭐할 수는 없냐면 지지하지 않는 거지. 뭐 하는 걸? 그것을 뭐 한다고? 법으로 금지하거나 아니면은 법에
법의 뭐 온전한 힘을 사용하는 거지.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하는 걸로부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옆에 해석을 보면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 비도덕적이라고 믿기는 믿어.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법으로 금지한다거나 아니면 법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그 자신들이 지지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 그러니까 그게 비도덕적인데 법으로 금지하거나 법의 힘을 사용하는 걸, 근데 그건 또 지지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야. 동시에 어떤 거냐면, 비록 사람들이 뭐 할지라도 관념적으로 뭐 한다고 지지를 하는 거야, 뭐를? 법적인 규제, 뭐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관념적으로 지지한다도 하더라도 그들은 다르다는 거야. 뭐가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를 뭐 하는 거? 그들이 법적인, 그들이 원하는 거지, 법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개입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개입할지가 서로 다르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이러한 관점들은 강하게 만들어져 있어. 방법은 방법에 의해서 어떤 방법? 사람들이 그 이해하는 거야. 뭐를? 지위와 기능을, 뭐의 기능을? 사회 안에서의 법의 지위와 기능을 이해하는 방식에 의해서 강하게 만들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28강도 끝났고 우리는 다음에 마지막이야. 29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끝.